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죠. 사실 유튜버로서 브이로그를 좀 하고 싶었는데 브이로그를 하기 전에 집 안에서의 일상을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집 소개와 하루 루틴을 오늘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손님들이 오면 손 세정을 먼저 하라고 하는데 요걸로 칙칙 요걸 먼저 시킵니다. 저는 나 혼자 산다 방송에 나왔다시피 그냥 이렇게 그때랑 조금 달라졌나요? 어떤지 모르겠네. 약간의 가전이 추가되고 네, 오늘 하루 루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서부터 제가 안방부터 자고 있다가 알람 얘가 울려주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 당시만 해도 휴대폰으로 했는데 이걸 세팅을 해놔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버튼이 딱 요만큼만 열립니다. 그 소위 말해서 눈갱이라고 하죠. 갑자기 눈부셔서 치명상을 입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요 정도 1, 2분 정도의 적응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이불을 대충 이 눈물을 이날을 위해서 해놓고 기어 나오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는 건 보이십니까? 유튜브 파워 스테이션. 일어나자 하는 건 물 올려요. 저 커피를 한 잔 합니다. 오셨을 때 커피 한 잔씩 내가 드릴게요. 원래는 드립을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빠져서 라떼를 해줄게. 예열을 좀 해야 된답니다. 예열이 되는 사이에 손을 씻었으니까 긴장되죠? 이것도 원래 다 맥주잔인데 시간 많은 날 이렇게 짜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누군가 놀러 오면 이런 거 한 잔 정도 해주면 좋아하더라. 괜찮지? 맛있네요. 제가 해보지만 주방에는 텀블러와 맥주잔과 스텔라 아르투아 그때 보여드렸죠? 필스노 우르켈의 잔. 예전에 맥주병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맞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양주병을 먹거나 3리터짜리 헤네시 이런 일본 위스키도 있고요. 그 램피딕 21 막 이런 술로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치려다가 실패했던 발뮤다의 토스터가 수리가 된 채로 와서 어제도 저녁에 피자 구워 먹었어요. 발뮤다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엄청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것도 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 어디 거죠? 발뮤다야. 그리고 밥솥인가? 진짜 밥솥이야.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커피 가는 그라인더 가는 정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직 내가 커피 쪽엔 내공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그걸 해보고는 싶어요. 전문가분들한테 짜서 나온 커피랑 드립으로 해서 나온 커피 맛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싶긴 해요. 전에 나온산 나왔을 때는 그릇이 엄청 쌓여 있었죠.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면서 그때그때 식기세척을 뭘로 하고 식기세척기는 브랜드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바로 배송되는 게 LG였어서 LG 식기세척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 삼성 냉장고 이게 되더라고. TV 화면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죠? 뭐 잘 안 해요. 또 냉장고 안엔 생수, 콜라, 계란 싸나이라면 맥주 8.6 정도 먹어. 좋아하자. 비상상비 맥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맥주 편에 들고 나왔던 맥주 액자고 남자의 로마, 마키타의 드릴. 생일 선물 소개 안 받았다고 얘기한 제 친구가 그 다른 선물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제게 좀 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튀기는 커녕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 이거는 뭐 워낙 제가 잘 쓰고 있고 남은 치킨 구워 먹은 자국이 좀 남아있네. 근데 요것도 얘랑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남은 거 그냥 또 돌려놓으면 싹 깨끗해지더라고. 여긴 뭐 그냥 제 변태적인 수납을 보여주는 이게 다 머그잔이에요. 진짜 많죠. 여섯 번째 챔피언스 리그를 자랑하는 분은 이제 미국의 인텔리젠시아라고 커피 명가에서 사온 요거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르베 커피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커피숍이 있으면 이런 거 좀 사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립스 휴 조명이죠? 오케이 구글 주방 조명 꺼줘. 이렇게 끄. 오케이 구글 주방 조명 파란색. 예나 안 해봤어. 죄송하지만 안 되네요. 나 혼자 산다 때 주방 조명이 말 되게 안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죄송 금지야. 그거를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세팅이 잘못됐다고 저한테 막 DM도 오고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그냥 식탁으로 돼 있었는데 식탁 등으로 바꾸니까 되더라고. 오케이 구글 식탁 등 꺼줘. 꺼지죠 이제? 이제 오류가 수정된 버전의 식탁이 되었고요. 점심 먹고 나면 한때 제가 모델이었던 센트룸인데 지금 그냥 통만 쓰고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랑 프로바이오틱스, 아르기닌 건조 계약이 되어 있는 천지향에서 나온 밀크시슬까지 해서 건강 보충 해주고 그리고 뭐 거실은 그냥 제가 뭐 이런 책들도 읽기도 하고 이거랑 어떤 게 제가 인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본들이랑 이런 것들을 보는
필립스 면도기죠? 주방가전과 이 조명가전 스마트의 필립스는 되게 감사했는데 면도기는 브라운. 이 소파는 이제 토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알칸타라 소재의 소파인데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소파를 되게 할인받아서 샀는데 한 번도 보답을 해드릴 수 없었다가 방송 한번 하는 바람에 오지랖이 블로그에 쓰시대 화석진 소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신 건데 나중이라도 빛을 봐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팬들이 선물해준 이거 이름이 있어요. 또 까먹었다.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돼? 검색도 못하겠다. 식물 검색해준 앱이 있어. 네이버가 해주나? 스마트 렌즈. 검색이 돼. 안스리움이랍니다. 안스리움. 우와. 새삼 과학의 발달. 이건 본집에서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뷰는 그냥 이 동네에서 좋은 뷰를 갖고 있는 데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얻게 됐고 교통 상황 알기 좀 편하다. 근데 결국엔 맨날 보면 크게 감흥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데 여기가 이 저의 모든 스마트의 허브의 총 집합입니다. 엄청 복잡해서 괜히 열었네. 일단 설명은 해야 되니까 스마트 싱스 허브고요. 이건 필립스 휴 허브. 이건 애플 홈 허브고 이거는 공유기지만 네트워크 나눠주는 스플리터로 쓰고 있고 위닝 11과 디비전 2. 이봐 이거 옛날이래. 이 밑에도 휴가 붙어있는 건가요? 네 휴가 붙어있어요. 색깔 바꿔볼까요? 굳이? 소노스 스피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걸로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찌릿찌릿 충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세탁기 건조기 삼성 AI 그라운드에 쓰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빨래를 좀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되게 변태 같지만 빨래 바구니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다들 궁금해하는데 별거 없는 청소기 다이슨 구형 조금 더 신형. 제가 조만간 약속할게요. 로봇 청소기 리뷰 지금 구매 예정인 게 있고 서재라서 이렇게 책상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소득 세금 내야 되는데 윈도우 컴퓨터랑 맥북이랑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발뮤다 보고 계십니까? 가끔씩 여기서 영화를 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윤여정 선배님께서 아카데미에서 또 수상을 하셨으니까 그 아카데미 수상작 보려고 한 두 편 정도 노매드랜드랑 앤서니 호킨스 나오는 영화 이번 주에 하나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 그 제 나왔던 잡지나 타일러가 쓴 논문책도 있네요. 라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선물해 주시고 제 얼굴 제 손. 특히 이런 것들은 직접 다 만들어주신 건 이건 실제 그려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팬분들의 정성이 들어간 사진들이라 이것도 손 그림이고 볼 때마다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생겼나. 솔직히 별로 좀 다르잖아. 집에 이제 약속이 없을 땐 서재에서 이렇게 보내고 약속에 있을 땐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침실이 제가 드레스룸과 겸해서 쓰고 있고 오케이 구글 옷장 켜줘. 이렇게 옷장 켜지는데 코트들, 가디건 및 니트들, 넥타이, 뭐 스카프, 시계, 액세서리, 안경. 이거는 시계 보관함인데 이게 돌려주는 자동 시계들이라서 운동복이 이렇게 있고 사실 운동장에 제가 안 씻습니다. 운동을 갔다 왔다 세탁기 앞에다 옷을 다 던져놓고 이렇게 나체로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나체로 그래서 여기서 뭐 샤워 뭐 이렇게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요 레인 샤워를 쓰기도 하고 치약은 여기까지 써줘야 어디 가서 절약 좀 한다. 세수 클렌징 남자의 세수 방법. 메이크업 한 날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 뭐가 많이 들러붙어 있어요. 요거를 요 정도만 해서 나이 들어 보이냐. 1차 세정을 하고 나면 거진 닦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폼 클렌징 같은 걸로 2차 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수를 한 다음에 대충 수건으로 닦죠. 온전한 생얼이네요. 그 다음 나온 다음에 대충 보습을 위해서 남은 로션은 팔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면도기에서만큼은 브라운. 이 일자가 직관적인 면도를 가능하게. 뭐 오늘 아침 면도해가지고 별 수행이 없는데 씻고 나왔는데 체육관 문 닫는 시간까지 운동이 충분치 않았을 때 가끔 집에서 운동을 추가로 더 해요. 그게 바로 제 홈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되게 고강도 훈련하는 그 타바타 4분하면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서 버피 20초 10초 쉬고 이렇게 하는 4분에 하면은
4분 운동하고 30분 운동한 효과가 생긴다는 타바타 운동을 나누산다에서 10분 버전으로 했다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아, 땀나서. 이게 네. 홈트레이닝을 추천해준다면 뭐 하라고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능 프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실제로 삶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준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인터뷰하는 거 기분이에요. 내 집과 인터뷰.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구글, 모든 조명 꺼줘 이제. 오케이 구글, 거실 암막 커튼 꺼줘. 죄송하지만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내가 죄송 금지라고 했지. 헤이 시리? 헤이 시리 턴 오프. 헤이 시리 턴 오프 뮤직. 영어로 해야 되는 게 싫어요. 헤이 시리